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흘입니다. 국민연금 계속하겠습니다. 제3장 국민연금 공단 24조부터 48조까지인데요. 중간에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조 국민연금 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민연금공단, 이하공단이라는 단어를 설립한다.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제14조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 이하공단을 설립한다. 25조 공단의 업무. 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 업무를 한다. 굉장히 변경되었네요. 1호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의 유지. 2호 연금 보험료의 부과. 3호 급여의 결정의 지급.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신지요. 4호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의 숙제를 위한 자금이 되어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복지사업. 5호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 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
6조 제6호 제6조의 가입 대상 이하 가입 대상이라고 한다. 과수급권자 되려면 너무 좀 비싸겠어. 7호 공인연금제도 재정계산 기금운용에 관한 조사사항.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의 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부탁받은 사항 10회 그 밖의 국민연금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탁하는 사항 네, 감사합니다. 25조 공단의 업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공단은 다음에 업무를 한다. 1호 가입자에 대한 비용의 관리는 60. 2호 원금도 의무 부과. 3호 급여의 결정은 지급. 4호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 등의 수급분배를 위한 자금이 되어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등의 복지사업. 5호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 공식을 위한 자금이 되어 사업. 6. 제1조의 가입 대상과 수급권자 등에 대한 농촌비 서비스 사업. 7. 국민의 문제 등 재정계산 기금에 관한 조사연구. 8.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명서 국민연금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11. 그 밖의 국민연금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26조 법의 경우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6조 법의 경우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17조 사무소 제1항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2.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당소를 둘 수 있다. 27조 사무소 제1항 공단은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 제2항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당소를 둘 수 있다. 제27조의 국민연금연구원 제1항 공단은 제29조 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2항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정관으로 정한다. 12항 27조의 국민연금연구원 제1항 공단은 제25조 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항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27조 2항 기금운용 능력 양성 공단은 제25조 8호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운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외 교육기관 양성서 등의 훈련 교육구현을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의 3. 기금운영 인력 양성 공단은 제25조 8호에 따른 공무원 기금 운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소 등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정관 제1항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호 목적, 2호 명칭, 3호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호 임직원에 관한 사항, 5호 이사에 관한 사항, 6호 사업에 관한 사항, 7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8호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호 정관의 법률에 관한 사항 10호 규약 규정 및 지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11호 공보에 관한 사항 제2항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8조 조금 긴데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제28조 정관 제1항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호 목적 2호 명칭 3호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호 임직원에 관한 사항 5호 이사에 관한 사항 6호 사업에 관한 사항 7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호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호 규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해제에 관한 사항 11호 공고에 관한 사항 제2항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금 기네요. 29조 설립등기 공단은 구조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29조 설립등기 공단은 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30조 임원 제1항 공단은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 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 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 이사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임명과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 이사, 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제3항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임원 제1항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이사 9명, 감사 1명 2대, 이사에는 상임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가 1명 이상과 담임직 이사직과 보건복지부에는 국민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 이사,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3항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1조 기금이사 상임이사 중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이하 국민연금 기금이라고 한다.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이하 기금이사라고 한다. 응? 경영 경제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도 포함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장을 면접하고 이사를 임명하는 기금이사 추천위원회를 둔다. 3항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반 신문의 기금이사 후보에 모집 공고를 하여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4항 추천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모집한 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금이 4. 기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기금사 후보 추천 절차와 계약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제5화 이사장은 제사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서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서 후보 추천안과 계약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기금서 후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항 제5항에 따른 기금서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의 제출과 제6항에 따른 승인은 각각 30주 제2항에 따른 상임사의 임명제청과 임명하고 본다. 제8항 기금사의 자격, 제안사항에 관한 협의, 추천과 계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영역으로 들어간다. 31조가 굉장히 긴데요.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조 기금이사 제1항 상임이사 중에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이하 국민연금기금이라고 한다. 이하 관리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이하 기금사라고 한다. 는 경제 경영 및 기금 운영 관련 지식과 경험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 추천위원회 둔다. 3화 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하며 위협별도로 전문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4항 추천위원회는 제3화에 따라 모집한 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금이사 후보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하며 기금이사 후보로 추천되는 자와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제5항 이사장은 제사항에 따른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6항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이사 후보 추천 후보 안과 계약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면 이사장은 기금이사 후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항 제5항에 따른 기금이사 후보 추천안 및 계약서의 제출과 제6항에 따른 승인은 각각 제30조 이하에 따른 상임이사의 임명제청과 임명으로 한다. 제8항 기금이사의 자격, 계약서안의 협의, 추천과 계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영으로 한다. 여기까지 한번 읽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